때로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이나 눈빛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 한 줌,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죠. 문득 놓쳐버린 지난 인연들이 아쉬워서 괜히 휴대폰 전화번호 목록을 살펴보며 잘 지내? 하고 안부를 건네고 싶은 밤. 친친에서 마련한 특별한 초대석 Nothing Better. 오늘은요, 감성 충만, 흔들리는 마음을 괜찮다 하고 쓰담쓰담 어루만져주고 힘내 하고 토닥토닥 응원해줄 두 팀의 뮤지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렉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팬텀입니다.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꾸죠. 감미연의 친한 친구 목요일 코너 Nothing Better 시작됐습니다. 가을비가 후둑후둑 내리는 날 이분들과 함께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앞에서 살짝 인사를 듣긴 했지만 제가 정식으로 멋지게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처럼 늘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주는 여자 렉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렉시입니다. 예쁘다. 그리고 노래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쪽집게다 쪽집게 싶어요. 3인조 신인 그룹 팬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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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네네. 팬텀은 혹시 뭐 네. 단체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없나요? 아, 저희는 그런 거는 잘 못하고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죠.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저희는 팬텀입니다. 오, 네. 하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네. 특이하긴 해요. 다른 분들이 네. 다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네. 그래요. 팬텀은 세 분이시니까요. 친친 네. 가족분들에게 한 분씩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팬텀의 맏형 키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팬텀의 둘째 산체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팬텀의 막내 같지 않은 막내 한혜입니다. 막내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활동 시기가 같아서 팬텀과 렉시 씨는 좀 자주 만날 것 같긴 한데 혹시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네. 네, 뵀었는데 그 쇼라는 그 프로에서 근데 네. 저희를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네,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리허설하는 것도 훔쳐보고 그랬죠. 그때 신기하게 아. 리허설 그러니까 렉시 선배님께서 하시고 저희가 다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다 했어요. 아, 그랬어요? 팬이었어가지고. 네. 어땠어요? 아, 저희 뭐 되게... 더블링도 치고 이랬어요. 열정적이시고 네. 여전히 멋있으셨어요. 예. 아, 혹시 렉시 씨는 팬텀이 네. 훔쳐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전혀 몰랐어요. 네. 저희가 되게 몰래 훔쳐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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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대놓고 봐요. 네, 몰래 보고 그래요. 같은 가수끼리. 우리 렉시 씨는요, 너무 반가워요. 네네. 4년 5개월 만에 네. 무대를 이렇게 딱 다시 쓰게 됐는데 그동안 좀 그리우셨어요? 무대가? 네, 뭐 무대 워낙 좋아라 하고 또 무대에서 워낙 글쎄요. 오히려 흥분함보다는 좀 편안한 안정감 그런 걸 느끼는 편이라서요.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렇구나. 무대가 더 편하고. 글쎄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말로 형용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네. 진짜 정말 좋을 때도 있고 막 흥분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느낌이겠지만 지금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내 자리라는 어떤 안정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예. 내가 있을 자리였구나. 아, 예. 그럼 그동안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음반 작업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고 네. 또 그 이외에 또 아, 요즘 좀 기사들이 좀 뭐 우울한 기사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 아,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좋은 일들도 있었고 뭔가 많은 일들 속에서 좀 많이 성숙되고 네. 제가 좀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들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이야, 근데 저는 렉시 씨 너무 저희랑 같이 그 활동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네네네. 너무 반가워요. 막 고향 친구 만난 것 같고 그 컴백이 저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셨습니다. 네. 또 팬텀은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첫 무대에 선 게 언제였나요? 저희 8월 16일. 네, 네. 약 한 달 전. 오, 네. 예, 그래요? 음악 그, 프로였어요. 그때 어땠어요? 우선은 되게 무대가 좀 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춥더라고요. 네. 무대가 높았어요? 예. 되게 계단으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가 이제 팬이 많이 없으니까. 네. 조금은 이제 되게 외롭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없잖아. 예, 무대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했죠. 근데 네.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조금씩 이렇게 네, 조금씩 따라해주시고 그래요. 응원해주셔서 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는 팬분들도 찾아주시고 네.
되게 저 주변에도 네. 그 산체스 씨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둘은. 네.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아, 감사합니다. 근데 팬텀은요, 팀 안에서도 네.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멤버 키겐 씨는 79년생, 네. 산체스는 86년생, 네. 한혜는 90년생입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네네. 키켄 씨와 한혜 씨, 세대 차이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팬텀 팀을 하기 전에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제 같이 팀할 형이 있는데 이제 79년생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걱정했었는데, 이제 네. 음악을 듣고 이제 말도 많이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오. 세대 차이가 별로 없어서. 되게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키겐 형과 제가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은 개방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네. 한 해를 친구처럼 대해주다 보니까 네. 한 해가 네, 되게 기어오르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한 해가 밥값 낼 때도 있고요. 그래요? 네. 정말 팀워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방송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만 그 밥을 산다는 그게 없거든요. 아, 그런 법은. 그렇죠? 네. 그래요. 저희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네. 자, 네. 우리 렉시 씨는 대기실 같은 데 가면 정말 가장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방송할 때도 그랬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좀 불편하거나 세대 차이 좀 느껴지시진 않나요? 아, 불편한다는 거는 그거죠. 뭐 미안한데 이거 괜히 막 네, 그런 것도 오히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아, 이게 야, 이거 괜한 미안함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좀 불편함이라고 하면 그랬고요. 네. 사실 저는 마냥 좀 좋았어요. 이렇게 대기실에서 어린 친구들 이렇게 와서 사실 이제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게 아 예쁘다가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예뻐라 이런 느낌이라서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솔직한 심정이 네. 약간 조카들 보는 것 같고 그렇죠.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기만 하고 네네. 그래요. 우리 친생가족분들 두 분을 많이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9631님이요 팬텀 오빠들 노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물도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고요. 만능 엔터테이너 대박 하셨어요. 실물 보셨나 봐요. 도대체 정말.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저도 되게, 네. 다른 그 아이돌 분들을 못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니요. 근데 저도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오,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아, 아닌데 TV 되게... 많이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273님이 우왕 렉시다 언니 너무 좋아요. 라이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자 들려줘요 강한 랩. 진짜 렉시라고 하면 정말 랩. 제가 노래방에서 네. 랩미댄스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 노래를 랩은 남자 친구들 시키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어쩐지 오늘 꼭 랩미댄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 노래 불러주시나요? 네, 기다려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렉시, 팬텀 두 팀과 나뜽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라이브 무대 만나봐야겠죠. 먼저 렉시 씨의 파워풀한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일단 이번 타이틀곡이죠. 놀자.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친진가족들은요. 노래에 대한 짧은 감상표도 좋고요. 두 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 더 드는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인터넷 미니 이용해서 올려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함께 드릴게요. 렉시가 부릅니다. 놀자! 오! So fly, yeah now, we got to the roof tonight. We're watching the dance floor. Whoa, we take the lead up, come on. Whoa, you got it, give me some more. Can't stop when the beat go. Boom, boo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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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